네, 언론에 넣자는 특별한 마감 시황 2월 28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양시장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판단할 때는 쉽게 돌아서기는 힘들다라고 보고 미리 녹화를 진행을 하겠고요.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매일 시장에 대한 특징과 관심주, 그리고 거기에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담아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흐름을 찾아가시면서 시장의 흐름을 잡아가시는 부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론적으로 뭐 시장을 같이 한번 보시면, 일단 중국 증시가 2.8%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니케이도 오늘 마이너스 4.7%가 하락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마감한 건 아닙니다. 이제 4.5% 정도, 마지막 조금, 좁히고 있는 양상인데, 환율이 1216원 22전을 지금 현재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가 오늘 지금 현재 마이너스 3.4%, 그리고 코스닥이 마이너스 4.5% 정도, 그렇게 이제 흘러내리고 있어요.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오는 가장 큰 원인은 미국 증시의 급락이죠. 사실 미국 증시의 급락이고, 저도 사실 미국 증시를 말씀드릴 때마다 급락이 나올 거라는 것은 저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 예상을 못했고요. 지금 여기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도 고가 권역부터 그냥 흘러내리면서 지금 진행이 돼 버렸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흘러내리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크게 흘러내리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급락이 나오면 또다시 또 급등을 할수 있는 그런 여지는 항상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경험적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풀이가 돼 왔고, 항상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크게 놓고 보시면, 자, 여기 나오는 것이 현재 주봉인데요. 주봉상에서 모습을 봤을 때도 지금까지 2015년부터만 보더라도 항상 이런 급락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가파른 반등, 또 급락이 나오고 가파른 반등이 이어져 왔고, 이렇게 이제 항상 밑에서 이렇게 이어져 왔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단봉 형태로 많이 올랐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제 크게 빠지면서 한간에는 이제 거품이 빠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를 발판 삼아서 올라왔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써 왔던 부분이었거든요. 예, 저는 미국 증시가 이렇게 쉽게 뭐 그냥 주구장창 빠진다, 그것은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그에 따른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조금 오바돼서 좀 빠지는 부분도 있고요. 결국에는 급락은 또다시 한번더 급등을 부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염병이 많이 돌았었죠. 뭐 2000년도에 사스도 그랬고, 그때는 미국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컸고요. 그리고 지금 신종플루도 그랬고, 신종플루에 대한 전염자 수, 확진자 수가 75만 명이었거든요. 사망자가 260명이었고, 그것도 뭐 감기보다는 약하다, 뭐 그런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도 있었지만, 지금 사망자 수만 본다면 감기보다 약한 게 아니었죠.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망자 수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그때 돌아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메르스도 지금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요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지면서 미국도 그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대로 장이 죽을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전염병이 돌더라도 시장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더 강한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데, 대신에 그 타이밍이 언제가 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겠죠. 일단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중국과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중국의 1분기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현재 미국 증시에도 저는 드러난다고 보거든요. 그에 따른 부분이 지금 현재 증시에 반영되고 있다. 그렇게 추정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이 이렇게 빠지면
얘기 나올 수 있는 것이 3월 달에 대한 금리 인하, 그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야, 우리도 금리 인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방안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연준 의원들 중에 일부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또 일부는 계속적인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 부분 자체에서 다시 한번더 3월 17일, 18일 날 있는데 그 앞서서 3월 초에는 그에 따른 기대감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오늘 뉴스를 보시다가 경로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시장 자체가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재선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로하면서 코로나가 빨리 확산되지 않도록 상당부 영향을 쏟겠다는 얘기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뭐 그에 따른 미국의 경기 부양책을 기대를 한번 해보겠고요. 자,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양 시장이 다 크게 하락폭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락이 상당 부분 커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닥 권역은 어디서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한번 해볼 때가 됐어요.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앞에서 봤던 이 2100포인트, 전일 사실 그 우리나라가 경기 부양책을 썼다면 좀더이 하락폭이 제한적이었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하락을 좀 나타내고 있는 거. 거기에서 종목군들도 오늘 지금 코스피가 860개, 그리고 코스닥이 1270개. 그러니까 우리가 총 2200개 정도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만큼씩 빠진다는 것은 상당한 뭐랄까 이제 지금 악재가 지금 도출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러면 2080포인트에 대한 부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과매도라고 봐야 되는데, 자, 그 과매도 안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한 1960포인트 정도, 요 자리 정도가 조금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시장이라는 것이 이제 빠질 때는 모든 안 좋은 이유를 또 갖다 붙이지만 또 오를 때는 그에 따라 가지고 또 좋은 이유를 없는 이유도 만들어내는 것이 또 시장이거든요. 그렇게 좀 판단한다면 지금의 하락은 좀더 과도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고요. 이대로 이렇게 무너질 정도로 유동성이 적진 않아요. 사실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꾸준히 지금 또 수급적인 부분에서 연기금이 잡아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좀더 기대를 한번 해보자.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상당 부분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돈이 빠져나가면서 환율도 바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정 부분 밑에서는 우리가 과도한 하락이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여기 이 섹터군에서 꾸준하게 연기금이 사면서 증시를 들어올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요 가격대 밑으로는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대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650포인트 정도 요 자리가 이제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는 자리라고 본다면 하단이 600포인트 정도 나오는데요. 근데 이런 딱 떨어지는 가격에서는 지지를 받지 못하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제가 볼때한 590포인트 정도까지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폭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거기 코로나 테마주들도 강하지 못합니다. 사실. 그 테마주들도, 뭐, 백신 관련주들은 반등이 크게 나타나지만, 나머지 종목군들 자체는 교육주 좀 오르고요. 마스크 관련주도 상승폭은 상당히 제한적이거든요.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 시장 자체에서 오히려 우리가 이제 경기 민감주 또는 가치주로 대표되는 또는 사고 싶었던 종목군을 좀더 싸게 살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가 다들 관심이 높은 것이 이제 삼성전자를 얼마 전까지 6만 원이 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아, 이게 그럼 얼마 정도까지 가면 정말 더 좋은 가격이 될까? 그것도 엄청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 일단 삼성전자를 지금 자리에서는 사면 안 되겠죠. 그 전일 같은 경우 얘기를 했던 것이 한 5만 2천 원 정도 보조적으로 요 가격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단발적인 반등이 조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1분기 실적 자체가 예상보다 부진하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중국에 대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스마트폰과 폴더블에 대한 지금 생산 자체가 조금 늦어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꾸준히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뉴스 자체를, 이게 로이터 통신 뉴스예요. 감안하더라도, 요 유튜브 영상도 있습니다. 감안한다면 지금 52,000원대 일단은 단기적인 반등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서 저는 이렇게 이제 반등이 좀 나올 것 같고, 묻어놓을 수 있는 그 가격대는 충분히 올 것이다. 만약에 좀더 과도하게 빠진다면, 좀더 저렴하게 우리가 살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기회가 또 오면, 또 우리가 그때 시장을 도망가지 마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좀 달려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 2019년도 1월달, 2월달 이때 삼성전자가 그때 4만원대 밑으로 내려갈 때 제가 머니투데이 방송이라는 방송국에서 전문가를 할 때였는데요. 그때 또 프로그램 이상로에서 빨간 투자를 진행하면서 삼성전자가 4만 원 무너지면 은행을 가자라는 말씀 한번 드렸었어요. 그 정도로 좀더 적극적으로 한번 대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4만 원은 역사적인 가격의 4만 원이 돼버렸습니다. 그죠? 와, 삼성전자가 이 4만 원이라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이 가격대가 저렴한 가격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제가 2016년도 2월 달일 거예요. 1월 달, 2월 달, 1월 달일 겁니다. 2016년도 1월 달쯤이었는데, 여기였어요. 1월 달, 2월 달, 여기 밴드였었는데, 그때 3만, 2천 원 깨지고 난 다음에 밑으로 훅 떨어져가지고 3만 원 밑으로, 요 정도 이제 가격이 형성됐을 때, 그때 그 이데일리 방송을 할 때였는데, 이데일리 TV에서. 그때도 그 PD가 지금 큰일 났다, SK이닉스 때문에. 얘기했을 때 제가, 지금 PD님 절대 팔지 마시고, 절대 팔지 마시고, 더 사야 된다. 더 사줘야 된다. 같이 은행이라도 갔다 오자. PD가 막 저를 난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자금을 좀 모아가지고 좀 투자를 했었었는데요. 결국에는 요게 한 번에 여기서 한번 상승을 보이고, 그죠? 그난 다음에 다시 주가가 빠졌다가, 그 다음에 이 SK이닉스가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바뀌어서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냐? 결국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 보면 이 28,000원 자리가 여기거든요. 정말 저렴한 자리죠. 이 부분 자체를 판단한다면 결국 우리는 좀더 주가적인 부분을 빠질 때는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를 믿고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SK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지금 과도하게 하락을 하는 부분이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좀더 추가적인 하락이 크게 나타난다면 그때는 한 번만에 사지는 않더라도 겁나면 나눠서라도 우리가 좀더 적극적인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시간이 문제지,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것은 시간이 문제입니다, 사실. 단기간에 오를 것이냐, 그 부분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냉정한 눈으로 지금 가격대가 저렴한 가격이냐, 비싼 가격이냐, 그걸 좀더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SK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점점 더 저렴한 가격대로 내려오고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 중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시장이 아무리 공포스럽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함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같이 이렇게 시장이 빠질 때 여러분들하고
뭐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기서 종목 추천도 큰 의미는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미 이만큼씩 다 빠졌는데 추천한다고 해서 그것을 쉽게 사기도 힘들 뿐더러 지금은 이제 반등을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시장이 이렇게 흔들렸을 때, 지금 역사적으로 흔들렸을 때, 그래도 시장은 항상 꾸역꾸역 올라와줬었거든요. 그럼 이때 기회를 잡아가시는 분들도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엄청난 기회가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아, 정말 내 인생에 몇번 없는 그런 기회가 지금 오고 있는 큰 대운이 오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좀더 바꿔서, 역발상으로 바꿔서 좀더 생각을 하신다면, 이렇게 파랗게 질리는 시장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역사는 항상 되풀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시장은 항상 되풀이가 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더라도 항상 급락이 있으면 급등이 따라 와줬고요. 급등이 있었으면 항상 급락이 또 따라 와줬습니다. 지금은 이제 급락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일부라고 저는 판단해요. 충분히 우리는 또다시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고, 이 역경을 또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걸 다시 한번더꼭 기억을 하시면서, 일부 현금을 제가 어제 시간에도 꼭 챙겨 놓으시라. 수익을 났던 종목은 꼭 수익을 지금은 좀 최소한이라 좀 챙겨 놓으시라. 현금을 좀 챙겨 놓고, 그 부분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 가족분들하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다가 어떤 분이 오늘 아침에 물으시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더 뭔가를 좀 살까요? 추가 매수를 할까요? 했을 때 제가 좀더 기다려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제가 오늘 추가 매수 하셔야 됩니다로 했으면 욕을 한 바가지를 먹었겠죠. 그래 다행히도 그렇게 저한테 물었을 때 제가 오늘은 사시면 안 된다. 이 하락을 좀더 기다려봐야 된다. 제가 볼땐좀더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 했는데 아침보다 또 지금이 더욱더 하락폭이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기회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총알을 쉽게 낭비하지 마시고 좀더이 총알을 아꼈다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수 있을 때 함께 한번 걸어보시는 전략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필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용기죠. 그 용기를 아무리 시장이 나쁘게 얘기하고 아무리 언론이 이 코로나에 대해서 엄청난 공포스러운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극복을 해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지금 2월 28일 이렇게 또 빠지는 것이 정말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미국이 이만큼 빠지면서 또 국내 증시가 이렇게 빠졌던 거는 또 이렇게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거의 처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진 거는 몇번 있었던 것 같은데요. 미국 증시가 이렇게 빠진 것은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국 증시가 빠졌을 때 정말 공포스럽거든요. 근데 그런 공포를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10년도에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이 발생을 해서 주가가 크게 빠졌을 때 저는 그때 베어마켓이 왔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2011년도인가요? 여기서 한번 크게 빠졌죠. 여기서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한번 크게 빠지고 이후에 여기서 돌아서 올라왔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때 코스피 지수가 2011년이었네요. 여기에서 팍팍팍 빠지면서 크게 급락을 했어요. 2150포인트가 1600포인트까지 거의 뭐두달 만에 내려오는 부분이 나타났었는데 저는 이때 베어마켓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은 죽었다. 이제부터 하락장이 시작된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다음부터 증시는 올랐었거든. 점점점 여기서부터도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2012년까지. 물론 2012년 이후로도 계속적인 횡보를 보였지만, 그러면서 그에 따른 종목을 저는 사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베어마켓이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과거를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면 안 되죠. 이번에도 미국발 악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은 베어마켓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더 돌아설 수 있는 시장일 것이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지나가면 또 별거 아니거든요. 좀더 희망을 가지시고 답답하신 분들은 소주 한잔 하시면서 오늘 주말을 또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주식 투자자분들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더욱더 즐거운 마음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